내 이름은 백김호고요. 내 고향은 황해도 연벽군 해룡면 부토리 육구동입니다. 아버지는 논도 좀더 없고 더 좋은데 농사 짓고 그래서 참 양식이 먹고 남아가서 충분히 밥 먹고 양식만 충분히 먹으면 부자락했거든요 그때는. 그때는요 15살 16살 먹으면 다 시집 보냈어요. 내 시집 올리면 제 요강을 사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십리길을 요강 사러 갔어요. 요강을 사가 왔는데 보니까 사계 요강이 아니고요. 옹기 요강에다가 사계칠로 해서 그런 걸 사가 왔대요. 그것도 난조에는 없었어요. 물건은 못 샀지요, 뭐. 그때는 우리 사는 데가 전방이라요. 조금 조용할 때 내가 청을 달에 친정을 30리를 갔어요. 가가지고 그래 한여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면회 갔다 오시디 저놈들이 또 밀고 내려온다 카네요. 카더라 너희들 너희 집에 길 안 맥혀서 가라. 그래 하다가 뭐 참 발이 끊기고 뭐 나는 여기까지 아프고. 첫때 여동생이 많이 보고 싶지요. 그게 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고 똑 데리고 댕기서요. 좀 먼데 가면 마이기 다리 아프다고 안 울고 가오다가 주저앉고 이래서 하면 달려가지고 또 데리고 가고. 거기 이제 커서 나가 한 12살 요래 먹었죠. 피란 나올 때는. 구루마를 끄면 내가 좀 댕기거든요, 이리저리. 뭐, 한 10년은 내가 걸어가지 싶습니다, 구루마 모르고는. 남북 통일이 되면 내가, 아만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지 싶습니다, 생각이. 그 남북 통일이 원이지요.